때이른 폭염이 제일 야속한 건 공사 현장 근로자겠죠.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종도 건설업이었습니다. 제가 이들의 노고를 더 설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? 신경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.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철재를 들어올리고 벽돌을 옮깁니다. 점심이라도 제대로 시원한 데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작업할 때는 그냥 막 땀이 비오듯이 막. 지열까지 더해진 현장은 그냥 서 있기도 힘듭니다. 차도와 3m 거리 떨어진 맨홀 공사 현장입니다. 적외선 온도 측정기로 직접 재보니 차도는 36.6도, 주변부는 35도가 관찰됐습니다.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쉴 새 없이 달리는 배달 기사도 땡볕과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. 하루 11시간 가까이 배달을 하는데 물 한 잔 마음 편히 마시기도 빠듯합니다. 사실 32도인가 넘어가면은 퇴근하는데 택배는 그런 게 없죠. 자영업이라서.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약 50%, 서비스업 종사자는 27%에 육박했습니다.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고령층, 독거노인을 폭염 3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땡볕 아래 현장 노동자는 오늘도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. 아유, 힘들어. TV조선 신경희입니다.